억울하면 네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보든가. 근데 안 될걸? 여기서 네 편 들어줄 사람 아무도 없을 거니까. 뭐야? 야, 운동화 훔친 게 얘란 증거 있어? 넌 뭐야? 뭔데 참견이야? 나? 말귀를 못 알아쳐먹냐? 뭔데 끼어드냐고? 나! 얘 편이다! 왜? 시작은 날벼락이었다. 날벼락처럼 그렇게 갑자기 백일락이 한 방에 당하고 말았다. 야, 남수야. 이거 그냥 하는 얘긴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데. 아, 그냥 하는 얘기야. 저 내 친구 얘긴데. 친구 누구? 나? 유자? 백일락? 야, 난 뭐 친구가 니들밖에 없는 줄 아니? 어. 아, 있어. 저기 오다가 다 만난. 야,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 친구가 고민이 있는데 그 어떤 여자애가 내 친구한테 너는 나, 나는 너, 어? 우리는 한 편이다 이랬으면서 또 다른 남자한테는 우린 같은 편이야 이랬다? 그래서? 아니, 그래서 그 여자애가 누굴 더 좋아했으면 좋겠지. 일락이가 너를. 어떻게 알았어? 뭘 어떻게 알아. 에휴, 니들은 어쩜 이렇게 눈치 없는 것도 쌍쌍이냐. 왜? 저 서울서 전학 온 싸가지가 니들 사이에 껴들어? 뭐야? 그건 또 어떻게 알았어? 누렁이 똥개 마냥 집만 지키고 있어봐. 지키는 놈만 되는 거야. 결국엔 문 두드리는 놈이랑 나가 논다 이거야. 아, 그럼 어떻게 해? 아, 뭘 어떻게 해. 방법은 딱 하나지. 그게 뭔데? 버긴거 하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첫눈에 반하는 시간은 단 7초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뿜이돼. 뇌를 잠식하는 시간이 단 7초. 아, 말도 안 돼. 아, 진짜야? 뭐가? 뭐 대본이 이상해? 아니, 좋아. 도파민이 쫙 도는 것 같네. 한 줄 한 줄에. 그래, 뭐 내가 봐도. 이번 주말에 다들 시간 비워놔. 신입도 왔는데 부원들끼리 단합도 할 겸 환영식 가자. 아, 너무 좋아! 삼겹살 먹자, 삼겹살! 좋아, 좋아! 나 얘 편이다! 왜? 정희! 왜? 뭐 할 말 있어? 그 내가 어제는 경황이 없어가지고 깜빡하고 말을 못했는데, 그니까 뭐 좋아하는 거 있어? 그건 왜? 아니 뭐 점심에 같이. 야, 백일락. 뭐야? 왜 왔어? 왜 여긴? 데리러 왔지. 밥 먹으러 가자. 갑자기 웬일이래? 근데 아까 뭐 말하려고 한 거야? 같이 뭐? 할 말 없어 보이는데? 가자. 덕인구 하구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첫눈에 반하는 시간은 단 7초라고 합니다. 우리 몸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되어 뇌를 잠식하는 시간이 단 7초. 도파민에게 잠식당한 후에 우리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근데 쟤는 왜 왔냐? 몰라. 돈가스 먹자더니 여기가 돈가스 집이냐? 혼자 따라오면 이상하잖아. 야, 둘이 오도 이상하거든? 그 구멍가게가 스타벅스면 여기는 뭐냐? 뭐 한강공원인가? 아니, 뉴욕 센트럴 파크. 잠깐만. 이씨. 아, 날씨 좋다. 너 여기 왜 따라왔냐? 야, 나도 여기 거의 반은 부원이야. 그동안 내가 여기 한결만데. 부원은 무슨. 삼겹살 먹으려고 온 거면서. 아니거든, 아니거든. 맞거든, 맞거든. 아니거든, 아 진짜. 어? 2인 자전거. 우리 자전거 타자. 그래. 어, 저게 진짜 씨. 2인용 자전거니까 두 명밖에 못 타겠네. 그러게, 두 명밖에 못 타겠다. 한 명은 혼자 타야겠네. 너 혼자 타야겠다. 씩씩하게. 아, 야! 됐어. 이렇게 하자. 요즘 참 이상해.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새로워. 매일 문득 스치듯 떠오르는 너무 좋은 날씨다. 영감이 팍팍 떠오르네. 어떤 영감? 야한 영감? 이야, 대단하네. 이런 날씨에도 야설을 떠올리고. 야설, 노노, 감성, 소설. 아니던데? 온통 빨갛던데? 새하얀 생크림 위에 더 올려진 앵두 같은 그의 입술. 야! 야, 난 내 입술이 그렇게 예쁘고 탐스러운지 처음 알았네. 변태 작가 덕분에. 변태라서 미안합니다. 할 말이 있었는데. 고마웠다고? 변대로 줘서. 근데 왜 그랬어? 너한테 거짓말했잖아. 나도 내 편이 필요한 순간이 있었거든. 나 뻥쟁이였거든, 어릴 때. 관심받고 특별해지고 싶었나 봐. 내 동생이 지금은 건강한데 어릴 때 많이 아팠거든. 아픈 내 동생도 불쌍하고 혼자서 우리 먹여 살리면서 동생 간호도 하는 우리 엄마도 불쌍하고. 그래서 참고 이해하다 보니까 좀 외로웠나 봐. 관심 받고 사랑 받고 싶어서 한 거짓말인데 그게 나중에 상처가 되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글을 썼지. 글로 뻥치는 건 아무도 상처 안 받으니까. 너 엄마랑 통화하는 거 들었어. 어떤 사장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 하나쯤은 무조건 네 편이 되어도 될 것 같아서. 편 드는 건 공짜니까.
사랑아 고작 이것밖에 못하겠니 내 눈물들이 내게 따지듯이 내게 너를 사랑할 자격도 없다고 하잖아 말로만 봄아 무슨 일 있어? 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만 생각하고 우리 아들 상처받는 건 생각을 못했어 왜 그랬어? 왜 날 두고 그 아저씨 따라서 미국으로 갔어? 행복하고 싶어서 봄아 엄마도 행복하고 싶었어 그래서 미안해 아들 결혼 축하해 엄마 이제 행복하게 잘 지내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지 김범과 백일락이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될 리 없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왜? 나 황예슬이가 있으니까 아 근데 김범 우리한텐 완전 철벽이거든 맞아 말고로도 완전 쌩하고 근데 백일락이랑은 몇 번이고 붙어 다녔다며? 아 둘이 뭔 사이인가 니들 김범 좋아하지 암튼 그 둘이 뭔 사이냐니까? 뭐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사이는 아닐걸? 그래? 아 근데 그렇게 딱 붙어서 뭐? 둘이? 키스했어 또? 뭐? 키스? 야 백일라 나? 너 그거 진짜야? 뭐가? 너 진짜 김범이랑 키스했어? 너 그거 네 망상이지? 너 맨날 잘생긴 남자들 나오는 이상한 야설 같은 거 쓰잖아 그거지 뭐? 내 말이 맞지? 뻥이지? 초등학교 때부터 입만 열면 뻥을 쳐대더니 야 뻥 나가 넌 어쩜 하나도 안 변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같은 학교 친구를 상대로 그런 뻥을 치냐 누가 그래 뻥이라고 그럼 했다는 거야? 그래 했다 했다고? 했다니까 뭐 어떻게 했는데? 걔가 뭐 너 막 벽치기를 막 밀고 그랬냐? 야설처럼? 내가 했다 내가 먼저 들이댔다 방파제에서 그래 그럼 사실 확인 좀 해볼까? 야, 김범! 일락이가 진짜로 너한테 키스했어? 아니. 그럼 그렇지. 내가 했어. 뭐? 내가 했다고, 키스. 왜? 내가 얘를 좋아하니까 방심하고 있었다 백일락과 나에겐 18년 동안 지은 단단한 집이 있다고 그런데 그 누군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나 말없이 가더라도 내 앞을 보더라도 그대 못 본 척 지나
말라고 시린 맘 다시 올가매 나예요 웃고 살라고 그댈 위해 버리는 내 마음 헛되게 말아요 나 말없이 울더라도 내 아픔 보더라도 그대 못 본 척 지나요 그 마음 흔들리지 말아요 못난 여자의 눈물이 그댈 막아도 한 걸음씩 두 걸음씩 그렇게 그리운 그대 찾아